사회생사 제1회 기출 유형 문제 2교시 91번 문제입니다. 손가락 빨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. 보기를 보겠습니다. 1번 유아기에 50%가 나타난다. 2번 전치부의 개교로 이행된다. 3번 상악 절치가 순축으로 경사진다. 4번 구치부는 교차교합이 나타날 수 있다. 5번 구개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.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정답은 너무나 간단하게 1번입니다. 유아기에 70에서 90%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이 나타난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91번 정답은 1번입니다.